구매했던 액션 가면 주통이 더해지는 짱구만요. 페페 언박싱입니다. 간초 저 옛날에 애기 때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나름 먹으면 맛있어요. 그런 게 4개 있다고 하는데 페페로가 많으면 혈이 솔직히 처치 곤란이에요. 어떠냐. 제가 전에 한번 신동이 푸딩이나 푸박스 들어가는 거 사봤잖아요.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어요. 페페로가 엄청 많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팔기도 애매한 게 누가 페페로를 1600원 주고 자기가 사지 굳이 중고장한테 사겠어요. 그쵸? 돈이 아까웠는데 그렇기는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페페로 중 하나라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언박싱을 해보겠으니 상자에는 짱구 아빠가 사실 액션 가면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부끄러워하면서 힘들어하는 다리토 이렇게 있죠. 다리토 디테일이랑 그 짱구 앞에는 변신한 거 이렇게 보니까 짱구 아빠죠. 아버님이 신영식 씨가 이렇게 박스 치면서 짱구를 놀아주고 있어요. 나를 훈련하고 박스 사실 박스값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보면은 여기 안 써있는데 구매했을 당시에는 잠시만요 한번 검색해볼게요. 제가 검색해볼게요. 24,000원이었어. 종이 약간 찌글찌글해 졌는데 긁혔어요. 가방 안에서. 아니면은 이거 판매하시는 분이 좀 긁어놨나봐요. 이렇게 해서 좀 아깝긴 한데 뒷면이라 괜찮을 것 같고 제가 영상에서 만원마트라고 했는데 담은이고 24,000원이네요. 내가 24,000원 주고 거금을 품님 폭백은 솔직히 22,700원이었는데요. 네? 그 상품이 진짜 오버였어요. 레벨모드가 그 얇은데 양도 많이 없는데 흰 종이 걸려 있고 링 이렇게 있다고 27,000원씩이나 먹고 22,700원씩이나 먹고 네, 이건 24,000원 좀 더 비싸긴 하네요. 폭립 폭백이 이따시만한데 박스는 이게 좀 더 비싸. 창문 같은 제동이야. 그래도 저는 창고를 좋아해서 오늘 열자마자 이렇게 시청이 들어있어요. 저는 이거 만족할 것 같아. 왜냐면 솔직히 정말 솔직히 폭립 폭백은 진짜 별로였다. 이렇게가 좀 빼빼로인 줄 알았는데 빼빼로가 아니라 초콜릿이에요. 와 1,600원에 4,000원씩이나 되는데 그리고 이것도 1,600원 더 치면 5,600원 정도 되겠죠? 대충 대략적으로 그러면은 저는 7,800원, 9,000원 14,000 다음에 6,7,8 한 18,0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빼빼로 아니 크랑키랑 칸초카 빼도 칸초카 다 한 가격 아닌가? 근데 이런 것처럼 좀 비싼 느낌이 없지 않다. 이 박스는 퀄리티가 그래도 은근 좋아서 숨겨져 있긴 한데 약해 보이지만 제가 잘 보관해서 옷은 너무 인형으로 넣었는데 뭘 하든 하겠습니다. 인형으로 잔뜩 모아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생긴 게 박스가 너무 예쁘게 생겨요. 전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. 가꾸는데 좀 무겁고 힘들긴 했는데 일단 리뷰니까 제가 과자통을 따로 만들었잖아요. 여기다가 일단은 넣어주겠습니다. 초콜릿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하면 금방 넣긴 하는데 전체 상품도 많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거 따로 계속 먹기가 힘들어요. 저 같은 소식하면 간식 좀 모아두듯이 잘 안 붙어 스티커 붙여놨는데 안 떨어질까요? 저 같은 소식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먹는답니다. 다람쥐 마냥 야금야금 살찔까봐 요새 살이 좀 쪘어요. 2kg 쪘나? 뺐는데 또 쪘고 이제 요요 온 거 마냥 다 조심해야 돼요. 요새 간식을 잘 안 먹는답니다. 저는 밥만 먹고 간식도 아예 요새 먹지 않아요. 잘 안 들어가니까 포기해서 먹겠습니다. 눕혀놓고 한 개째 이틀째 두 개째 크런키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이긴 한데 요새 안 먹은 게 중독됐어가지고 먹어도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먹을 게 아니기 때문에 따로 보관을 하겠습니다. 약간 누가 있어서 금방 풀어졌네요. 이렇게 해서 가격대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제가 구매할 때는 고민을 엄청 했는데 상자값 만원이라고 칩시다.
그리고 피지통도 많이 식한다고. 그리고 나중에 구하는 풍선통만 구하기가 힘들어서 미리 구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고민하다 산 거고. 나중에 구하려 힘들잖아요. 한정판에서 콜라보는 사실상 돈이 없는데도 낭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정신 차리게 여기다 해주세요. 근데 악플은 안 돼요. 이렇게 달라 했는데 나는 악플은 안 돼. 이게 무슨 모든이야 싶을 텐데 그래도 악플은 제 마음이 아프답니다. 그러면 마지막 하나 사탕제가 분실한 소리 나는 거 쓰지 않아 좋아서 초콜릿이 이상하게 뜯겨졌지. 이상하게 구매가 됐어. 먹기 전에 얼른 다 죽여놨지. 요만큼만 먹겠습니다. 그렇게 안 먹은 지 오래됐어. 돌아가기 시원할 것 같은 거 신 게 아니에요. 내가 그런 게 아니라고. 맛있어. 쓰레기 만들어놓고 불편해. 아몬드 베페는 약간 이런 맛인데. 소리하고 치우고. 단 거 먹으니까 입맛이 좀 돌아요. 나 단 거 중독되면 안 돼. 칸초. 되게 오랜만에 먹는 칸초. 이거 또. 대파에 같은 걸 살짝 챙기는 게 아니고 만약 한다 해도 안 팔릴 것 같아. 남자고 이런 거 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. 근데 칸초가 생각보다 많이 많이 만들어있거든요. 애기 때는 엄청 많이 먹었는데 이거 애기 때는 진짜 많이 들어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때요? 뭐 어때요? 취향이 이렇게 많이 죽었는데 되게 적은 것 같아. 먹다 보면 약간 못 먹기는 맛이 있어서 칸초가 과다 때문에 많이 안 들어가면 되긴 해. 약간 고정품이라 작은 걸로 들어간 거 같아. 그냥 많이 안 먹을 수도 있겠다 싶어. 잘 집어넣고 나 홍나물 여기 있는데? 창렬 양이 너무 작아. 이제 제가 얘를 해서 안나왔나? 아니 깨끗이 비웠나요? 홍나물 여기 있는데 생긴 게 나중에 다칠 것 같아요. 다행히 안 다칩니다. 안 다치면 좋겠네요. 이렇게 해서 꼭 채웠습니다. 이제 꼭 채웠고 대망의 휴지통 여기도 해야겠다. 나 단거 그렇게 죽을 일은 없겠다. 초콜릿 먹으라. 초콜릿이 이렇게 남아간 걸 출근해가지고 크롬이랑 마이너리 캐리어가 있어서 3만원씩 해서 6만원 해갖고 사고 싶은데 저희 집 근처에는 세븐일레븐이 없고 회사 끝나고 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피곤하고 한정판이 한지 너무 구하고 싶어서 돌아다니고 싶거든요. 근데 제가 여력이 안 되는 그래서 저한테 판매해 주실 분 용가에 판매해 주실 분 구합니다. 이제 한번 해줘. 짜나단 뭐야 액션 가방 약간 찌그러져 있어. 약간 찢어져 있어. 제가 한 거 아닙니다. 원래 이래.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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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. 생각보다 크네요. 저는 되게 요만할 줄 알아서 작 사람들이 짝짝짝다 그러는데 이래서 제가 처음 사는데 해주세요. 이건 꼭 사야 한다. 풋백 풋네 저리 꺼져라. 진짜 그건 사람 살 게 아니었다 솔직히.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? 이렇게 여는 건가? 그냥 벨트랑 얼굴을 맞춰주는 게 낫겠죠. 약간 예, 몰랐는데 시험감이 주둥이? 이렇게 뾰족한 거예요? 가면이라 그렇겠죠 뭐. 약간 틀어져 있나?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는 분? 나 어떻게 휴지통도 하나 올려요. 어떻게 하는 걸까요? 아 이렇게 들어가는 걸까?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봐요. 여기다 휴지통으로 쓰기에는 적당한 크기인 것 같기도 하면서 좀 작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 생각엔 엄청 작겠죠. 사람이 하도 작다 그래갖고 제 생각보다 커서 그래서 마음에 듭니다. 배드로 맞춰가지고
한번 먹어볼래? 너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인형 모자를 좀 넣어줄까? 너에게 넣을 게 필요해. 아, 넣어줘. 드림 이상 드립 한번 들었네. 들어간다. 뚜껑도 그렇게 잘 들어간다. 인형 모자는 따로 모아놓을 게 있으니까 머리핀 같은 것도 딴 데다 모아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줄게. 인형 모자 너무 따뜻해. 내가 알람시계도 옛날에 사고 싶었는데 짱구 알람시계가 은근 비싸고 제가 알람을 핸드폰으로만 주다 보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 샀는데 나중에 돈 좀 많이 벌면 레토에서 나왔던 짱구 그 알람시계 사갖고 현 가면 모서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. 그것도 한번 리뷰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돈이 없어요. 이것도 무리해서 산 거예요. 오늘 계속 짱구 팩패로 8만 전화를 했으니까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안녕. 저는 그래도 이거 만족스러워요. 분명 뽀백 저리가 이씨 최악의 선택했어. 오늘 이씨 왜 무슨 생각으로 만든 거야. 편의점 욕 나오게 그냥 아주 감사합니다. 안녕. 인중이 기억이 안녕. 통에다가 인형을 조금 다 넣어놓은 생각이라 요거는 그냥 임시방편에 넣어놓은 거지 사실 거기 안에는 소품이나 머리핀 같은 게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합니다. 귀여워. 여러분 진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. 약간 접혀있는 상태로 리뷰했어. 바닥에 올록보이니? 그럼 하여튼 감사합니다. 안녕.